처음부터 이렇게 잔소리하면 하면 은퇴 망한다. 뭐냐? 난 쫓겨날 줄 알아. 뭐냐? 갈 데도 없는데. 진짜 웬일이니? 오빠. 괜찮아, 면허 못 따도. 다음 주에 또 따면 되지. 다른 사람은 다 금방 잘 따던데. 요즘 오토바이 면허 따러 다니는, 오토바이 속성 학원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? 재밌습니다. 어떤 게 재밌어? 축하해. 오빠 축하해. 웃어줘. 성공했는데. 오빠 오늘 운이면 1등도 될 것 같아. 그치? 맞지? 맞지? 이 기세면 1등도 할 수 있어. 370, 뭐 500cc, 뭐 600cc, 막 1100cc, 2000cc, 막 이런 것도. 와, 그 차가 차잖아 완전히. 그게 아니라 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. 너무 싫었어? 아니, 그냥 그럴 때가 아니야. 어떤 오토바이의 로망 같은 건 없었어? 어?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어? 이제 로망은 만들어 봐야지. 면허 합격하니까 기분이 어때? 기분 좋아.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. 그래? 그러면 면허 시험 보러 다닐 땐 기분이 어땠어? 벌 받는 느낌? 벌 받는 느낌? 벌 받는 느낌이었어? 왜? 뭘 잘못했다고 벌을 받아 오빠가? 그러니까.
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은퇴하고 어? 왜 나한테 모욕감을 줘?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다시 산으로 왔어요. 자, 외치고 합시다. 자리가 안 나와요, 이거. 자리는 절대 안 나겠어요. 근데 외국인들이더라, 관광객들. 그래. 좋지만 양보할 수 있다, 나는. 양보한다. 양보했다. 양보해야지. 먼 길로 안 돼. 안쪽은 이쁘긴 이쁘다. 이렇게 잔소리하면 하면 은퇴 망한다. 맞아. 쫓겨날 줄 알아. 맞아. 갈 데도 없는데. 오빠 갈 데 없어? 응. 진짜 갈 데 한 군데도 없어? 응. 너무 불쌍하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갈 데를 찾아야 돼. 나한테 잘해야지. 아, 진짜. 진짜.